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된 이래 작년부터 주말마다 도심에 산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의 취미로만 여겨졌던 등산이었는데 최근엔 20, 30대 친구들도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국내 등산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괴담이 떠도는 한 산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심령 현상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죠. 그곳은 바로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해발 1267m의 명지산입니다. 명지산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데 주변이 보수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코스가 다소 험난해서 베테랑 등산객들 사이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산이 악명을 떨치게 된 건 단순한 지형 때문만은 아니었죠. 명지산에 있는 귀목고개라는 곳은 산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과거 TV 프로에서 종종 실화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50년대 말, 당시의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 쓸고 간 이래 피난민들이 집과 가족을 잃고 하루하루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나마 산은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생각이 됐지만 먹을 게 부족하고 밤이 되면 야생동물과 추위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가평에 있는 명지산은 돌도 많고 구불거리는 길목이 많아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차저차 여기까지 떠밀려온 사람들이 골짜기 주변에 터를 잡아 집을 짓기 시작했죠. 그래봤자 겨우 세네 가구만 있는 작은 동네가 형성됩니다. 주변에 먹을거리를 제대로 구할 시설은 전혀 없었는데요. 이후 이 사람들이 작은 규모로 농사도 짓고 수확한 작물들을 좀 걸어가서 오일장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 오일장까지의 거리는 꽤나 가야 했어요. 그나마 벌어들이는 것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죠. 당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중년의 여성 박씨는 장날에 이제 나가서 작물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명지산의 한 고개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게 돼요. 이 고개는 나무들이 마치 터널을 만드는 것처럼 길목을 에워싸고 있는 형태였는데 어둡고 가파른 지형입니다. 음산한 기운에 사람들은 이 길을 좀 피하는 추세였는데 그날 박씨는 귀가가 늦어졌고 또 집에는 굶주린 애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고개를 넘어가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늦은 밤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나? 그러려니 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그 목소리가 점점 귓가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웬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죠. 아줌마, 같이 가요. 워낙 어두웠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무섭던 박씨가 사람이 있네? 싶었고 차라리 잘 됐다라는 마음에 그래요 라고 답을 하고는 발걸음을 좀 늦춰서 여성이 곁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오지 않았죠. 아니, 아무런 형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헛걸 들었나 싶어서 자신을 의심하던 박씨는 다시 집으로 향하는데 또다시 분명하게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등골이 쭉뼉 서면서 박씨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손이가 아닌 것 같죠. 박씨는 앞만 보면서 막 달리다시피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시장에서 나는 소리? 차라리 다행이잖아요. 아, 주변에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서 두리번 거리는데 소리의 출처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웅성거리는 소리는 자신의 바로 발 아래 땅에서 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박씨는 그냥 귀를 막고 빠르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넘었고 그제서야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명지산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귀목곡의 괴담입니다. 그런데 이 괴담이 현대에 와서 또 한 번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1985년 12월 한 산악잡지 소속 박영래 기자와 그의 후배 이태영 기자가 취재차 명지산을 등반하게 됩니다. 이곳저곳을 등반하면서 이제 그 당시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눈 오는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고 즐겁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점점 해가 저물었고요. 이들은 하산을 위해 명지산 귀목고개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의 뒤로 저기요 하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주변에 민가가 있었기 때문에 두 기자는 뭐 동네 여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었죠. 분명 목소리를 들었는데 두 사람이 갸우뚱 거리면서도 혹시 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기슭에서 이렇게 나를 부르나? 하고 살펴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을 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후배 이태영 기자에 의하면 분명 그 소리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공기 중에서 마치 메아리처럼 웅웅 울려서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 그 소리가 이제 들리는 순간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명지산은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절경을 기자들이 찍으러 갔던 거죠. 사람이 있었다면, 누군가 따라왔다면 분명 인근에 발자국이 찍혀 있어야 했지만 그들이 온 길을 다시 봤을 때 아무런 것도, 아무런 발자국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이 황급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 사이 해는 완전히 졌고 주변은 더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번엔 땅속에서 여성이 흐느끼는 그런 막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요. 이내 그 소리가 와글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로 바뀝니다. 박영래 기자에 따르면 시장에서 날 것 같은 소리가 분명히 땅속에서 들렸다 라면서 당시 상황을 표현했죠. 이 일은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들었다고 했다면 뭐 환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인 남자 둘이 선명하게 들은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산에서 내려와서도 두 사람은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의구심이 들었고 결국 두 사람은 다시 가평 명지산으로 가게 됐죠. 혹시 근처의 마을 사람들은 산에 얽힌 무언가를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녀 보다가 인근 마을에서 10대째 살고 있는 박종규 이장님을 인터뷰하면서 그 모든 것에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때는 1950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마침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인민군이 북한 쪽으로 후퇴하던 때였죠. 그들의 퇴로는 가평군 상판리에서 명지산 귀목고개로 이어지는 바로 그 길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퇴로가 알려지면 길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 했는데요. 이 당시 그 주변에 약 70여 가구에 달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민군은 자신들의 전제를 숨길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내는데 그건 바로 몰살이었죠. 안타깝게도 여기가 워낙 깊은 산골이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인민군에게 너무도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마을에 들이닥쳤고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잡아들여서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당시 현장이 너무 처참해서 차마 두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인민군이 물러난 후에 주변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묻어주었고요. 그곳이 바로 명지산의 귀목고개라는 것이죠. 이곳에서는요, 이후에도 유독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고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있다 보니 그런가 보다 싶어서 매년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괴담과 실화가 공존하는 이 이야기. 그런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91년 박영래 기자가 기사로 이 이야기를 작성해서 대중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연락을 취해온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MBC 남량 프로그램 이야기 속으로의 PD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당신의 기사를 보기 전에 사실 나는 이미 귀목고기에 대한 어떤 개인 사연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은 대기업 부장이었던 박계수 씨였습니다. 5년 전이었던 1986년 12월 그 역시 귀목고개를 지나던 중 웬 여성이 같이 가요 라는 부름을 받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라는 정말 똑같은 사연이었죠. 놀랍게도 땅 밑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연들은 재구성이 되었고 TV 프로를 통해 전파를 타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 들려드린 괴담의 주인공이었던 박 씨의 손자가 훗날 이 방송을 보고 예전에 할머니한테 들은 게 그냥 재미로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귀목봉의 귀자가 귀신 귀자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예전에 이 고개에 느티나무가 많았는데 느티나무를 규목이라고 부른 게 와전되면서 현재의 귀목고개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귀목고개, 귀목봉, 어쩐지 그 이름이 좀 으스스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단순 괴담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많은, 심지어 흡사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평의 명지산 귀목고개. 과연 지금도 이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최근에 이곳을 방문하신 분들이나 야간 산행을 하던 중 이상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